AI 앵커가 전하는 오늘의 NBN 뉴스 7 예고입니다. 신윤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 의원은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며 자신을 밟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제22대 총선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여하 대치 속에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첫날부터 많은 후보자가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강원 향로봉에 73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져 역대 12월 중 가장 많은 눈을 기록했습니다.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까지 눈과 비가 이어진 가운데 내일 아침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오류가 생겨 1시간가량 접속이 지연됐습니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 접속 지연인데 조달청은 연말에 입찰이 몰리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NBN 뉴스7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